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설원을 나 혼자서 발견했을 때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만큼 새로운 장르,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은 외롭지만 또 마찬가지로 얼마나 흥분될까요? 오늘 제주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융복합 서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양상철 서예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작가에게 서예는 써내려가는 글이 아닌 그리고 빚어내는 글입니다. 그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보시죠. 양상철 작가님을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을 소개받기로는 융복합 서예술가라는 이름 자체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낯선데 이 어떤 장르인지. 대부분이 전통을 머리에 달고 있는 예술들은 과거의 가치만 매달리다 보면은 시대성 갖추기가 어렵죠. 서예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서예가 그 대중의 미감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서예를 그림하고 그 다음에 뭐 조각이니 그 주변 예술들 하고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술 언어가 흙과 만났습니다. 옹기의 붉은 빛 위로 글씨를 풀어내는데요. 옹기가 생활 속에 있는데 이게 예술로 어떻게 그 탈바꿈시키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예하고 그림을 제가 접목해서 흙을 만들고 그 서예 성향이라는 것은 직발적으로 한순간에 감성을 드러내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에 있는 것을 만지면서 나온 조형들 그런 작업들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작가는 왜 읽는 글씨가 아닌 보는 글씨에 집중했을까요? 그림으로 그린 산은 쉽게 어린애들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문자라는 거는 그 읽고 아는 거거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림화되어 있는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보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배움 준비 없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미감의 그 서예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가 아닌 상형 문자를 가지고 하면은 그림처럼 직관력을 키울 수 있죠. 감상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죠. 그런 시점으로 문자하고 그림이 만난 그 시대 시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시라든지 아니면 전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놓지만 내가 만든 이후에는 소장한 사람은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지 감상하는 사람들 몫으로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아가 주셔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어집니다. 서예와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서예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양상철 작가를 응원합니다. 제주에 따라면 떠오르는 해녀, 그들의 일상을 담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해녀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전시 기획전입니다. 제주 해녀는 그 물질하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삶 그리고 화합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의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녀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사진은 제주 아트센터 벽면을 가득 채웠는데요. 제주 아트센터는 아시다시피 대극장 1100석짜리 공연장밖에 하나 없는데 그 전시에 대한 목마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로비가 유휴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여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주 아트센터 우리 로비 갤러리의 장점은 누구든지 와서 쉽게 편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갤러리나 미술관들은 문턱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여기 무료 대관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편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한중일 어린이 회화전도 했었고 그런 누구든지 시민이 다양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 바다를 드나드는 제주 해녀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일상의 소리가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블라블라 일상의 소리 전시. 이번 전시회는요, 저희가 그 제주 로컬 호텔로서 그동안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위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뭐 제주 예술 발전을 위한 의도로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청년 작가들이 뭉쳤습니다. 작품마다 5인 5색의 개성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그 아주 오래된 그분들의 입지가 단단한 분들에 비해서 그들에게 뭐 좀 더 많은 활동 기회를 뭐 부여할 수 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매주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에 도슨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 그림 보면서 같이 설명 들으면 그 그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주 청년 작가들의 전시 11월 둘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빠 왔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 지영 씨는 가족이 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달라지겠어? 과연 그럴까? 하지만 사회의 편견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은 그녀를 옥죄어 오죠.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 사실은 다 제 잘못이. 지영 씨 부족해서 그런 거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자세히 들어주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영아, 너 하고픈 거 해.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